지금 여기가 경호강입니다. 중산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산청에서 중산리 네대 쪽으로 갑니다. 네대. 좀 가면 덕산 나오고 덕산 지나면 대원사랑 중산리로 갈라집니다. 길이. 그러면 우리는 중산리 쪽 네대 골짜기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. 지금 수련회 가는 길인데 기도 수련회입니다. 교회에서 가는 1박 2일로 1박 2일로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 어딘지 잘 모르고 갑니다. 그 연수원을 찾아가야 돼. 연수원 이름을 몰라요. 그냥 가는 겁니다. 시간은 저녁은 먹을 거면 7시 8시 사이에 가야 되고 저녁 안 먹을 거면 8시까지 가면 되는데 어딘지는 잘 몰라요. 그냥 가는 겁니다. 가다 보면 뭐 나오겠죠.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면 덕산이라는 곳입니다. 이쪽 사람들은 덕산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지도에 덕산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. 덕산 곶감이 아주 유명합니다. 산청 곶감이 유명한 게 아니고 덕산 곶감이 아주 유명합니다. 고종씨라고 해서 고종 황제가 중국 놈들이 황제고 우리는 왕이죠. 고종왕한테 그 진상하던 거예요. 고종씨라고 그 고종씨 곶감이 아주 달아요. 아주 달고 씨가 없는 게 안 들은 게 많아요. 씨가 들은 것도 있긴 한데 씨가 안 들은 게 많고 아주 달아요. 대봉 곶감도 맛있지만 고종씨 곶감이 아주 유명합니다. 이 네대 골짜기 일부하고 저기 옥정면 일부에서만 그 고종씨가 나오거든요. 겨울에 곶감 고종씨 곶감 먹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주 달고 맛있어요. 3개 이상 먹기 힘듭니다. 너무 달아가지고. 아이고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요. 반천리 541 반천리 시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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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산을 시천면이라고 합니다. 여기 사람들 덕산이라고 부르지만 인터넷 검색할 때는 시천면으로 나와요. 이쪽에 네대 골짜기에 계곡이 많습니다. 강이 많고요. 유명하기는 중산리하고 대원사절이 유명하죠. 대원사절은 그 비구니 스님들 학교예요. 여자 스님들 있잖아요. 비구니 스님들 학교 같은 거예요. 굉장히 오래된 절입니다. 대원사. 대원사 계곡, 중산리 계곡 유명하죠. 지금 우리가 네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가는 곳이 전부 다 펜션이고 전부 다 펜션에다가 전부 다 강가입니다. 전부 다 계곡이고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인데 승용차를 타고 가니까 길이 뭐 길밖에 안 보이네요. 좀 높은 차를 타고 가면 강가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. 이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터널 지나가면은 하동도 금방 갑니다. 하동에 그 뭐라 그러노 그 하동에 그거 있잖아요. 그 최진사 때 최진사 때 가는 길 뚫려 있습니다. 하늘이 연수 아이고 씨 길도 모르고 교회에서 차를 운행하는데 그냥 제 차를 가지고 갑니다.
근처에 뭐 오토캠핑장도 굉장히 많아요. 근처에 오토캠핑장도 굉장히 많고,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토캠핑장도 근처에 굉장히 많고, 또 오토캠핑장 말고 그 뭐 뭐라 그러노, 펜션도 굉장히 많고요. 뭐 글램핑장도 굉장히 많고요. 주변에 뭐 그런 것들 육수로 많이 관광지다 보니까. 우리 어릴 때는 갈 데가 많이 없고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부산에서 여기 지리산 계곡에 놀러 많이 왔거든요. 그리고 또랑가 옆에 앉아가지고 또랑가 옆에서도 차 댈 데가 없고 또랑가 옆에도 뭐 물에 발 담글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, 요즘에는 뭐 펜션 같은 게 많아가지고 또랑에는 잘 수영도 안 하고 또랑가에 차도 잘 안 세우더라고요. 전부 뭐 계곡도 잘 안 가고 전부 펜션에 가가지고 그냥 그 쪼개난 수영장 그 몸 담그고 앉아 있더라고요. 그게 카카오 스토리가 많이 생기고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 있는데 막 올린다고 사람들이 펜션에서 막 인증샷 이런 거 찍고 한다고. 그때부터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유행되다 보니까 펜션이 엄청나게 들어섰죠. 오토 캠핑장도 엄청나게 들어서고 바글바글합니다 진짜. 아, 잘 안 당기던 생소하던 길로 좌회전해라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. 내가 생각나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검색하니까 한 가지 이름만 나오길래 그쪽으로 내비해서 가고 있습니다. 맞겠지 하고.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. 그냥 겐토 때리고 가는 겁니다.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겐토 때리고 가는 거예요. 2.8km 남았네요. 교회에다 전화해보면 되는데 남자들 고집 있잖아요. 맞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냥 갑니다. 가서 아니면 그때는 빨리 전화해야죠. 전화해가지고 길에 막 플라스틱 의자가 나와있고 이러네요. 도로 한가운데. 지금 실방을 안 켜고 지금 녹화방송입니다. 왜 녹방을 하냐면 연습이 안 됐어요. 그리고 지금 몸이 갑자기 요새 무리라고 출장을 다녔더니 몸이 나빠져가지고 다시 또 어저께 자는데 막 떨리고 얼굴 앞면에 또 마비가 오더라고요. 머리 뒤통수도 마비고. 그래서 실방을 안 켜고 또 초행길인데다가 길이 꼬불꼬불해서 위치도 잘 모르고 가서 이렇게 그냥 녹방을 합니다. 방송 안 켜고 가려고 하다가 녹방을 하는 이유는 연습하는 거예요. 연습. 혼자서 편하게 연습을 하다가 좀 이제 잘 되면 길이 뭐 이렇게 갈라지나. 좀 잘 되면 이제 그때 실방을 켜려고요. 아니면 컨디션이 좀 좋을 때 낮에 실방을 켜고 연습을 하려고. 여기는 좀 실방을 켜기에는 길이 좀 너무 안 좋아요. 초행길인데 너무 꼬불꼬불하고